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용인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 기해년이다. 바로 황금 돼지가 들어오는 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2019년도에 재테크, 돈을 벌자, 황금 돼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 재테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요. 지금 그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그건 확정돼서 지금 개발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엊그저께 그 원삼 SK 그 하이닉스 그게 모 경제 신문에서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원삼면 일대가 지금 뭐랄까요? 들썩거리면서 들어 나왔던 매물들도 지금 싹 들어가고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에 오르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지금 2월 달에 원산면 일대가 또 그 처인구 이 주변이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2035 용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 쪽입니다. 그러면은 처인구 중에서도 어느 쪽이 개발에 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연구하면서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또 인터넷 네이버 TV라든지 기사도 많이 써서 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 전화 오고 상담이라든지 또 방문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는요 아주 그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0대 초반의 젊은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제가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상담을 하고 면접을 해봤는데 요분은 면접 그 상담 시간을 저하고 정해놓고 딱 만났는데 저의 브리핑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소개를 먼저 한 3분을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자기는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한테 한 푼 뭐랄까 지원받은 것도 없고 도움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답니다. 이 40대 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지금 분당에도 아파트를 사놓고요. 천안에는 모텔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쪽에 땅도 좀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꼬마 빌딩도 가지고 있는 아주 부동산에 저보다도 더 재테크를 잘하는 그런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40대 초반의 젊은이 그 김모 씨는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냐 그렇지만은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들 잘 때 자기는 일하고 남들 먹고 놀 때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러한 부를 좀 창조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 흙수저 집안이었지만은 자기 부모가 자기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이렇게 그 훌륭하게 잘 나와주고 건강도 주신 부모님한테 그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나는 흙수저 집안이지만은 내 자식들은 자식이 세 명이랍니다. 애국자 아니겠어요? 이 자식들한테만큼은 흙수저 집안에 무일푼에 이런 경제적인 빈곤함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번 결과 지금은 뭐 큰 재벌은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그런 자기 얘기를 딱 하길래 그래 내가 바로 진정한 애국자다 너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금 보유와 한 5억 7천 정도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좋다 열과 성을 다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돈이 되는 땅이거든요. 계약금도 현금이 있다고 해서 어제 바로 곧바로 계약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꼭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지만은 좀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발표가 돼서 원산면에 지금 땅 투자하려는 사람 저한테 상담으로 줄 서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약 안 잡으면 상담하지를 못하는데 이 바쁜 시간에 어제 한 손님은 뭐라고 할까요? 숨기고 얼마 가지고 투자를 하냐고 물어봐도 뭐 대충 그런 돈이다 어쩌 제가 이 양반하고 상담을 의욕이 나겠어요? 뭐로 왔는지를 모르겠어. 기분이 별로 없잖아. 그래도 손님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가면서 내 마음속 소금도 뿌렸습니다. 사람이 솔직한 게 뭐냐? 내가 얼마 가지고 얼마 투자를 할 건데 장기간 보유할 것이냐 단기간에 투자할 것이냐 아마 교수님이 박사님이 이쪽에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세한 컨설팅을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색안경을 쓰고 뭔 잘못을 뭐랄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남한테 얼마만큼 속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구랭이가 속에 막 한 서너 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 상담도 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좋은 물건을 주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고기 정육점 푸줏간 제가 고기 그 정육점을 한다고 보십시다. 때로는요 고기가 좋은 것도 들고 고기가 별로 보통 것도 들고 질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좀 들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자 고기 육질이 좋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제가 정육점 주인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제 가족한테 먹입니다. 두 번째 제 친인척한테 줍니다. 세 번째 내 친구들하고 저를 따르는 사람한테 줍니다. 네 번째로는 저를 아는 지인 중에서도 굉장히 저한테 뭐라 할까요? 저를 보살펴주고 저한테 은혜를 주고 저를 잘 따르는 사람한테 고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은 부동산이 나왔을 때 누굴 주겠어요? 저한테 아까 젊은 40대 초반에 김모 씨 같이 솔직 담대하게 얘기한 사람. 아, 자기 돈 6억 갖고 있는 이 돈 가지고 투자해서 교수님이, 박사님이 한번 돈을 불려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땅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땅 사두면 돈이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서 대화를 해서 서로가 돈 벌고 서로가 좋고 이해를 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가 그 눈구덩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영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을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요 좀 더 솔직 담대하면서 세상을 좀 살아가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자기는 속에 감추면서 남의 정보나 좀 캐려고 하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전화 오는 거 보면은 저도 이 부동산만 37년간 하려고 부동산에 대한 강의다 연구 분석 상담 요것만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땅을 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땅을 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금 돈 얼마나 갖고 있어가지고 뭘 하는 건지 제 마음에 간만 속만 떠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저도 어느 정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속두고 간만 몰라는 사람한테 제가 고기 좋은 육질이 다 흘러나오는 그 고기 제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솔직하면서 누구나 다요. 제가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돈 벌고 싶고 저와 같이 길을 같이 가실 분 저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테크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은 솔직 담대하게 전화 주셔서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보유 기간으로 내 입장이 이러이러한 여건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응? 돈이 얼마인지 얘기도 못하고 자기 입장도 읽지 못하고 정보나 캐달라고 간만 떠보려고 이런 사람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 우리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그 처인구에 있는 원산면 이 처인구 일대 돈 되거든요. 저 2035 도시기본계획 철저하게 분석 다 해봤습니다. 자,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저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오신 40대 초반에 자식이 3명이고 흙수저 집안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박사님만 믿고 저 투자하겠습니다. 돈 좀 불려주십시오. 네, 확실히 돈, 어제 계약된 땅 돈 됩니다. 제가 선에 창을 지더라도 보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적인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간 보는 전자, 내 마음속 간 떠보는 전자, 전화, 또 정보를 캐갈려고 하는 전화, 이런 전화, 서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벌어보십시다. 2019년 황금돼지, 황금돼지가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